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느는 게 주름과 뱃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남녀 모두 45세에서 64세 사이 찾아오는 갱년기 시기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나이살이나 내장 지방형 뱃살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뱃살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어지간해선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떨어지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길 뿐이죠. 잔뜩 불어버린 뱃살 혹은 처진 뱃살, 올챙이 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운동 없이도 떨어진 신진대사를 올리고 칼로리 소모를 도와 내장 지방을 빼주는 식품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건색노트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 약이 되는 건강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평소와 같은 양을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진대사 과정이 젊었을 때에 비해 나이가 들며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섭취하는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신진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역으로 에너지 생산이 아닌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부 지방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장 지방은 직접 만지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지방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간, 췌장, 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를 감싸고 있는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과 달리 내장 지방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장 지방 세포는 염증 표지자를 혈류로 방출하여 많은 만성 질환의 특징인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내장 지방 세포는 혈당 조절, 혈액 응고 및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도 분비합니다.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 비율이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특정 유형의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빼기 힘들었던 내장 지방도 오늘 안내드릴 9가지 식품들을 드시면 뺄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장 지방 삭제 식품은 녹차입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체중 감량은 물론 내장 지방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습니다. 이는 녹차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 화합물인 카테킨, 그 중에서도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의 효능 덕분입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지시즈는 신체가 칼로리를 연소하는 속도를 높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산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녹차를 마시면 이지시즈가 더 많은 지방을 혈류로 방출하도록 유도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녹차의 천연 카페인 성분이 더해지면 심장을 급하게 뛰게 하지 않으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가벼운 각성 효과를 얻게 됩니다. 카테킨과 카페인의 상승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신체가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두 번째, 내장 지방 삭제 식품은 계피입니다. 독특하고 따뜻한 향으로 사랑받는 계피는 다양한 건강 효능 중에서도 체중 감량과 내장 지방 감소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의 특정 화합물인 신남알데히드는 공복 혈당 수치를 10에서 29%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공복감과 단 간식에 대한 갈망의 원인이 되는 혈당의 급격한 급등과 급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포를 자극하여 저장된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진대사와 칼로리 연소가 증가하면 열 발생이 일어나는데 이는 신체가 열을 생성하기 위해 칼로리를 연소하는 대사 과정입니다. 계피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은 비만 및 내장 지방 저장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장 지방 삭제 식품은 생강입니다. 흥미롭게도 생강은 잠재적인 체중 감량 효과로 인해 과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 과학 아카데미 연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함유된 화합물인 진저롤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항비만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저롤은 신체가 지방을 저장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연소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생강은 열 발생을 향상시켜 칼로리 연소율을 증가시킵니다. 신진대사율이 높아지면 내장 지방을 포함하여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생강은 공복감을 줄이고 포만감을 촉진하여 칼로리 섭취를 잠재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강을 섭취하면 체중과 내장 지방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내장 지방 삭제 식품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를 흔히 노란 꽃이 피는 잡초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민들레의 뿌리와 잎은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인해 전통 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민들레 잎은 지방 흡수를 줄이고 간에서 지방 대사를 개선할 수 있는
클로로겐산의 보고입니다. 쉽게 말해 클로로겐산은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여 우리 몸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는 친절한 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들레 추출물은 지질 대사에 유익한 영향을 미쳐 지방 연소를 도와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민들레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황금빛 고체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하는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인 이눌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대사 건강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내장 지방 삭제 식품은 강황입니다. 고대 인도 문헌에서는 강황을 하리드라라고 부르며 몸과 정신을 정화한다고 믿으며 강황을 숭배했습니다. 강황의 주요 생리 활성화합물은 커큐민으로 지방세포와 지방조직이 커큐민에 노출되면 지방세포의 증식 능력이 감소하여 체지방 감소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큐민은 또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비만 및 관련 건강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큐민이 진정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효과입니다. 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인슐린의 효과에 저항성을 갖게 되면 지방 저장 증가를 비롯한 일련의 대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큐민은 그 자체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우리 몸을 더 건강한 신진대사 상태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내장 지방 삭제 식품은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생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식이섬유는 식단의 부피를 늘리고 포만감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병아리콩의 수용성 섬유질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복부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아리콩의 탄수화물은 다른 탄수화물 공급원보다 더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강조하는 식단은 복부 지방 축적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특히 복부 주변에 지방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사포닌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포닌은 내장 지방, 즉 내부 장기를 감싸고 있는 완고한 지방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내장 지방 삭제 식품은 치아시드입니다. 치아시드는 언뜻 보기에 거무스름하고 미세하며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 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아즈텍과 마야인들이 귀하게 여긴 식재료로 마야어로 힘을 뜻하는 치아라는 이름을 붙여 치아시드라 불렀습니다. 치아시드는 자기 무게의 12배에 달하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뱃속에 젤과 같은 물질을 생성하여 포만감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 때문에 치아시드를 섭취한 사람은 배고픔을 훨씬 덜 느끼고 간식 섭취가 5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아시드는 내장지방 저장과 관련된 염증성 화합물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오메가3 지방산의 최고의 식물성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또한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시드는 섬유질과 단백질 함량으로 인해 식후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 복부 지방 축적 증가와 관련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 내장 지방 삭제 식품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 특히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복부 지방 감소 및 인슐린 민감성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탄수화물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식단에 비해 내장 지방 조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보카도는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내장 지방 감소를 포함한 대사 건강 4개 변수를 개선하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신체 세포의 정기적 경사를 유지하고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칼륨 섭취는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내장 지방 축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내장 지방 삭제 식품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 특히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활성산소를 중화하여 특히 복부 부위의 대사장애 및 지방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아보카도와 마찬가지로 블루베리도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펙틴이라는 블루베리의 특정 유형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여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대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을 식탁에 올리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약이 되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